노무력, 과거, 비려와의 모든 은원관계를 끊을 수만 있다면 비려는 우리 고구려와 설도한 대족장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야. 제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그것뿐이옵니까? 후연태자 모형부가 바로 국내성으로 향한다고? 천산산맥 남쪽 길로 이동한다는 정보요? 중요한 정보가 아니옵니까? 성공이옵니다. 하나! 그 자를 믿을 수 있을지? 장군, 왠지 너무 쉽게 넘어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후연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그때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후연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고 있을 때니까요. 장군, 우리 말가를 믿으시듯 그들을 믿어보시지요. 자, 서둘러 이 소식을 고창에게 전하기, 어서! 예, 장군. 장군! 모형부 제자가 이끄는 후연의 대군이 움직이고 있어 합니다. 권한이 보낸 서신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느 방향이요? 예, 천산산맥 남쪽 길입니다. 남쪽 길은 넓은 평지라 매복지가 마땅치 않은 곳이요. 아무래도 뭔가 수상하오. 지금까지 좁은 길로만 다니던 놈들이 보란 듯이 넓은 길을 택한 것이. 후연의 태자만 사로잡는다면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으며, 천산산맥을 통과하자면은 바로 이곳, 기심계곡을 지나가야 할 테네. 서둘러 임금계곡에 매복을 하십시오. 알았소이다. 준비하거라. 예! 가자! 후연의 태자 모형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라잡아야 할 것이오. 예, 장군. 오, 그 턱이. 성을 공격하기에는 군사대의 수가 너무 적소이다. 하라, 맨 선두에 선잔 모형부가 틀림없어. 사정군에 들어왔소이다. 전군 공격하라! 쏘라! 당황해서 계곡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후연의 태자 모형범만은 반드시 사라잡아야 할 것이오. 후연 태자를 사로잡아야 한다. 서둘러라! 공격하라! 아! 서둘러! 장군! 무슨 일이냐? 고창장군께서 후연의 모형범 태자를 쫓아 귀신 계곡으로 향하셨사옵니다.